내가 포체티노라면 은바페와 손흥민을 바꿀 것이다. 프랑스 해설위원인 케빈 디아즈가 파리 생제르맹에 부임한 포체티노 감독이 킬리안 은바페와 손흥민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에 은바페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포체티노는 손흥민과 함께라면 성공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스카이 이탈리아는 28일 포체티노가 파리 생제르맹과 감독 계약을 방금 마쳤다는 속보를 전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 역시 포체티노가 PSG 감독직에 대한 계약서에 서명했다. 토마스 투헬 전 감독에 대한 유약금 문제도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제 포체티노 감독 부임의 공식 발표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포체티노는 오래전부터 손흥민을 알아보고 끊임없이 구애한 끝에 토트넘으로 데리고 와 지금의 손흥민을 만들어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 인재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포체티노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토트넘을 맡아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려놓는 등 유럽 정상급 클럽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등 명문 구단과 연결되었지만 최종 선택지는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포체티노는 앞으로 토트넘 시절의 제자였던 델리 알리와 에릭센을 부를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선수는 포체티노 아래에서는 최고였지만 지금은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포체티노의 부름은 구원처럼 여겨질 거라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에서 절대 내놓을 리 없다는 손흥민까지 프랑스 해설위원의 입에서 거론되면서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큰 호기심과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토트넘은 빅클럽에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재정규모를 가진 팀이었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전세계 최고의 부자 구단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한 만수르가 엄청난 재산으로 팀을 바꿔놓았다고 말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9년 전 만수르를 소박하게 만든다는 억수르가 인수해버렸습니다. 억수르라 불리는 이는 바로 카타르 국왕 세이크 타밈이었습니다. 그는 만수르의 재산 34조 원보다 무려 17배나 많은 588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밈은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도 유치했습니다. 타밈은 돈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성과에서도 만수르를 소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재력과 추진력을 지닌 타밈은 2011년 카타르 투자청을 통해 파리 생제르맹을 인수하고 이후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세계 유명 선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당시 카바니를 960억 원에 데려왔고 브라질 축구대표 다비스 루이스도 840억 원에 영입했습니다. 또한 티아고 실바,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디마리아 등 국직한 선수 총 43명을 영입했습니다. 게다가 2017년 여름 네이마르 영입에 3천억을 지출해 세계 최고 이적료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은바페를 모셔오는데도 1950억 원을 썼습니다. 네이마르는 파리에서 연봉으로 무려 923억 원을 받고 있고 은바페도 497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29살의 나이로 최전성기를 구가하며 월드클래스란 말까지 듣고 있지만 토트넘에서 이뤄낼 수 있는 성적과 받을 수 있는 연봉은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사실 그동안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팀으로 셀링 클럽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수년간 가레스 베일, 루카 모드리치 등 팀의 핵심 선수들을 레알로 거액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은 우승을 위해서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이같이 토트넘 우승 후보가 아닌 팀의 우수한 선수를 다른 구단에 내주는 셀링 클럽의 이미지가 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휘봉을 잡은 포체티노 감독의 뛰어난 지도력이 셀링 클럽을 바꿔놓았습니다. 여기에 유스 출신 케인의 활약과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이 없었다면 토트넘에게 최근의 성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의 재계약이 점쳐지고 있지만 빅클럽에 비하면 좋은 대우를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토트넘은 특유의 짜디짠 주급체계와 구장 신축으로 인한 긴축 재정, 코로나로 인한 무관중 경기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손흥민의 잠재력을 제일 크게 알아보고 키워준 포체티노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고 손흥민을 영입하라는 말까지 나오자 국내 팬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손흥민이 간다면 전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 못지않게 자신의 실력에 걸맞는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적으로 축구 전문가들은 무리뉴 축구의 손흥민이 최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지역신문 이브닝 스탠다드는 28일 울버햄튼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토트넘을 분석하며 무리뉴 전술이 미드필드 우측면에서 손흥민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리뉴의 수비 전술에서 손흥민이 6경기 한 골을 넣는 부진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손흥민이 4경기에서 슈팅을 5번밖에 하지 못한 이유는 이미 무리뉴의 수비 축구가 다른 팀들에게 다 익혔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에 따르면 마이클 오언은 무리뉴 감독의 전술을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오언은 프리미어리그 TV에 출연해 토트넘의 케인과 손흥민과 같은 최고의 선수들이 있다. 나는 포체티노가 플레이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는 강팀을 상대로 정면 돌파했다. 2-3으로 패하거나 4-2로 이길 수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포체티노는 그들을 신뢰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는 수비적인 스타일로 손흥민이나 케인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신뢰하지 않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토트넘 팬들과 전문가들은 무리뉴의 전술을 비판하고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많은 매체들은 손흥민이 무리뉴 체제의 토트넘에 있기는 아깝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체티노가 파리 생제르맹에 가서 음바페 대신 손흥민을 써야 한다고 했던 프랑스에서는 현재 가장 저평가된 선수로 손흥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0mm 프랑스파는 유럽 5대 리그 기준으로 과소평가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10인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서 1위는 단연 손흥민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다. 모든 능력이 발군이다. 엄청난 골 결정력, 환상적인 슈팅, 완벽한 시야, 뛰어난 드리블까지 모든 것이 최고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런 프랑스의 분위기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손흥민을 추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팬들은 당장 이번 시즌에 손흥민이 파리 생제르맹에 가지 못해도 다음이나 다다음 시즌에는 꼭 파리로 이적해서 보고 싶은 광경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의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이 결승골을 넣는 장면입니다. 파리 지역지 르 파리지행은 포체티노가 리온의 메시 영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27일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네이마르가 메시를 영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포체티노는 메시와 같은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영국 대중일간지 더선도 지난 27일 포체티노 감독이 네이마르와 메시의 친분 등을 활용해 메시의 PSG 이적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팀을 떠나려 했던 메시는 이번 시즌 말이면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돼 이적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게 되고 손흥민이 포체티노의 부름으로 가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무리뉴의 수비 중심 축구에서 손흥민은 원활히 공격하지 못하고 수비 부담까지 안았고 2선에서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파리로와 메시와 네이마르 등 월드클래스 선수들과 팀을 이루게 된다면 손흥민은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팬들은 손흥민의 커리어가 끝나기 전에 이 장면을 꼭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손흥민을 제대로 지원해주기 위해 원하고 있는 영입 1순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프치히의 공격형 미드필더 자비처입니다. 한 영국 매체는 자비처가 토트넘에 오면 손흥민과 해리케인이 중원에서 부담 없이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비처가 어이없는 요구를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비처가 라이프치히에서 5년 동안 7번을 달고 뛰었다며 이 번호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토트넘의 7번은 손흥민입니다. 그러자 풋볼 런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7번을 비우지 않는 이상 자비처는 7번을 달기 위해선 다른 팀을 찾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 지리 위치적으로는 매우 근접한 곳에 위치합니다만 가까운 만큼 서로 간에 많은 일들이 발생해왔습니다. 이는 서로 간에 자존심 문제까지 걸려있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이 직접적으로 쉽게 접하는 스포츠에까지 나타납니다. 특히 구기 종목은 이로 말할 수 없죠. 그중 단연 최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축구입니다. 축구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당연히 한국이 실력으로 보나 선수의 능력, 피지컬 등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곤 해왔죠. 하지만 개별적인 선수들에 대한 평가는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수 개인적인 면에서는 국가를 떠나 확실히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매체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의 전력을 소개하는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기사와 함께 댓글 반응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전문 매체 풋볼 채널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스페인 등 세계 각국 국가대표팀의 주력 멤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대표팀이 소개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베스트 11, 11명의 선수로 포워드는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미드필더는 황인범, 정우영, 이재성, 수비수는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이용, 골키퍼는 김승규가 꼽혔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과 함께 보시죠. AFC 아시안컵 2019에서는 8강 탈락에 그친 한국 축구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은 이 대회가 끝난 뒤 다양한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하며 팀을 재정비했다 하지만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는 4경기에서 2승 2무,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그런 한국 대표팀의 현재 주전 멤버를 포지션별로 소개해 나간다. 먼저 골키퍼 김승규. 일본 가시와 레이솔 소속의 30살 노장은 국가대표에서도 수호신으로 활약하고 있다. 빅 세이브를 만들어내는 도약력이 뛰어나며 역습의 기점이 되기도 하는 빠른 스로잉과 정밀도가 높은 롱피드 또한 특색이다. 아시아 넘버원 골키퍼라는 호칭에 실력 굴지의 선수다.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당초 세 번째 골키퍼로 여겨졌던 조현욱의 설 자리를 내줬지만 이 대회가 끝난 뒤 다시 퍼스트 초이스로서 분투했다. AFC 아시안컵 2019에서는 전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끝까지 팀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은 수비수인 이용 선수입니다. 월드컵 2개 대회 출전을 자랑하는 33세 노장 사이드백입니다. 신장 180cm로 천혜의 체구를 자랑하고 있으며 공격력도 높고 좌우 양발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2016년에는 동료들과 함께 소매치기를 잡아 한국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나 브라질 월드컵 이후 한동안 대표팀에서 멀어졌다가 2018년부터 다시 소집되자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멋진 모습을 보였다. 8강에 진출한 AFC 아시안컵 2019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했다. 다만 최근에는 25세 김문환의 기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 수비수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현재 23살인 김민재 선수는 경주 KHNP를 거쳐 2016년 전북 현대모터스에 가입, 1년차부터 K리그 젊은 선수상을 수상했고 K리그 베스트 11에도 뽑히는 등 실력을 입증했다. 현재는 베이징 고안의 소속, 올 여름에는 라치오 이적이 거론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유럽행이 기대되고 있는 수비수다. 키 190cm의 천혜의 체구와 높은 신체 능력을 앞세운 공격적인 수비를 앞세운 23세 김민재는 2017년 한국 대표팀 데뷔, 부상 여파로 러시아 월드컵 멤버에서 제외됐지만 이후 수비의 주축으로 팀을 지탱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 대표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이다. 다음 수비수는 김영권 선수입니다. 현재 30세의 김영권 선수는 20살에 국가대표에 데뷔한 이후 월드컵 2개 대회, 아시안컵 2개 대회 출전을 경험하는 등 최종 라인의 중심 인물로 활약해왔다. 최근에는 게임 캡틴을 담당하는 등 그 중요성은 지금도 절대적. 젊은 사람에게도 의지가 되는 선수다. 키 186cm, 몸무게 74kg의 체구를 살린 파워풀한 수비에 능한 것은 물론 날카로움이 빛나는 과감한 대응도 능수능란하다. 왼쪽 다리에서 떨어지는 피드도 상당히 정확하다. 아시아 굴지의 센터백으로 불리는 그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음 수비수는 김진수 선수입니다. 현재 28세인 김진수 선수는 2012년 알비렉스 니가타에 가입하면서 프로 데뷔, 그 후부터 꾸준히 힘을 키웠고 2014년 오펜하임 이적을 잡아내는 등 한국 굴지의 사이드백으로 성장했다. 마음껏 볼을 운반하여 질 좋은 크로스로 찬스를 낳는 강점은 지금도 건재하다. 한국 대표의 데뷔는 니가타에 소속돼 있던 2013년의 일이다. 그 다음은 왼쪽 사이드백의 퍼스트 초이스에 정착했다. 그러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모두 부상의 여파로 이탈해 아직 월드컵 출전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카타르 대회는 각오가 대단할 것이다. 이상 수비수들이었습니다. 다음은 공격을 조율하는 미드필더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황인범 선수입니다. 황인범 선수는 올 여름에 이적한 르빈 카잔에서 리그전 6경기 출장, 한 골, 두 도움의 성적을 거두는 등 평가가 크게 향상되고 있는 24살의 미드필더이다. 그 플레이 스타일로 보아 국내에서는 한국의 피를로로 불릴 듯하다.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뒤 한국 대표팀 첫 출전을 장식하며 순식간에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난해 열린 E1 챔피언십에서 일본 대표팀을 앞두고 약동했던 이 남자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나이는 24세로 앞으로도 한국 대표팀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다음 미드필더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현재 30세의 정우영 선수는 교토상가 FC와 빗셀 고베에서 뛰며 J리그 통산 100경기 이상 출전을 자랑하는 등 일본인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수비형 미드필더. 현재는 카타르의 알사드에 소속돼 있으며 스페인 레전드인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 밑에서 기량을 더 연마하고 있다. 키 186cm, 몸무게 78kg의 체구를 앞세운 대인전에 강하고 센터백까지 높은 레벨로 소화내는 만능성을 지녔다. 또한 킥 정밀도와
높이도 매력의 하나로 특히 세트 플레이 시 상대방에게 큰 위협이 된다. 나이는 서른이지만 이 힘은 아직 한국 대표팀에 필요하다. 다음 미드필더는 28살의 이재성 선수입니다. 이재성 선수는 2017년 K리그 MVP에 오른 국내 굴지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2018년부터 소속된 독일 2부 홀슈타인 킬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지난 시즌에는 공식전 10골 8도움을 기록하는 등 평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올 여름에는 프리미어리그 이적 소문 등 기세를 올리고 있는 선수다. 최전방부터 좌우 양 측면, 중앙 미드필더까지 높은 수준에서 소화해내는 유연성이 매력으로 한국 대표팀에서도 다양하게 기용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드리블을 무기로 약동, 점수를 얻는 타입은 아니지만 창조적인 플레이가 발군인 선수. 이상 미드필드진이었습니다. 다음은 포워드입니다. 포워드는 3명의 선수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포워드 선수는 황희찬 선수입니다. 미나미노 타쿠미, 알링, 브라우트, 할랜드와 함께 짤즈부르크에서 평가를 높인 어태커. 상대의 딜을 찌르는 러닝, 피지컬이나 피니치 정도도 비범하며 풍부한 운동량을 활용하여 수비도 확실히 해낸다. 아시아 굴지의 공격수이다. 올 여름에 RB 라이프치 이적을 잡은 24세. 2016년에 한국 대표 데뷔 이후 공격진의 중심적 존재가 되어 러시아 월드컵에서 전시합 출장을 완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록한 골수는 4골로 다소 쓸쓸하다. 향후는 보다 눈에 띄는 결과를 남겨가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두 번째 선수는 황의조 선수입니다. 28살의 황의조 선수는 감바 오사카에서도 에이스로 활약하는 스트라이커다. 신장 184cm로 몸집이 크지만 기동력이 있고 종적 추진력을 활용하여 공격을 활성화, 아군을 사용하는 법도 숙지하고 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볼을 빼앗아 슈팅하는 수준은 정평이 나 있다. 수비에도 헌신적이고 다양한 무기를 갖춘 수준급 공격수이다. 2015년 한국 대표팀 데뷔 이후 한동안 차출에서 멀어졌고 러시아 월드컵 출전 또한 놓쳤다. 하지만 이 대회가 끝난 뒤 맹활약하며 지난해에만 무려 6득점을 올렸다. 센터포워드의 포스트 초이스에 자리 잡은 것은 틀림없고 향후 어디까지 골수를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으로 마지막 포워드 선수는 잉글랜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28살의 손흥민 선수는 한국이 자랑하는 월드클래스 절대 에이스 스트라이커. 주로 쓰는 발이 어느 쪽인지 모를 정도로 좌우 양다리의 정확도가 높고 스피드, 기술, 슈팅 센스가 모두 1급품이라는 진짜 괴물이다. 현역의 아시아 넘버원 플레이어인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손흥민 선수는 주장까지 맡고 있는 한국 대표팀에서 지금까지 89경기 출전해 26골 15도움을 기록했다. 물론 득점 이외의 부분에서도 요구되는 것이 많고 기대치는 당연히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높다. 아시아의 호랑이가 떠오르느냐 침몰하느냐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역시 이 남자 말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포워드 소개였습니다. 이렇게 개인별 소개와 함께 기사는 끝이 났는데요. 이 기사에 일본인 댓글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まずどんな選手が言おうとワールドカップの結果論で言うと韓国はワールドカップ相手取りのはずなのに成績が良くないんですよね。評点率も日本の方が上回っています。ロシアワールドカップでグループリーグ敗退してるのにドイツに肩ぐらいであの騒ぎを見れば弱くなる一歩ですよね。 일단 어떤 선수가 있든 월드컵 결과론에서 따지자면 한국은 월드컵 단골일 텐데 성적이 안 좋더라고요. 승점률도 일본이 앞서고 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했는데 독일을 이긴 정도로 그 소동을 보면 계속 약해질 뿐이죠. 도이츠니 갔다구라이? 하? 월드컵에 니온가 도이츠니 갔다라 돈나 사오기니 나로야라. 독일에 이긴 정도라고? 월드컵에서 일본이 독일을 이긴다면 어떤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아? 한국은 好きじゃないけど, 다만히 한국から 세계적인 스타가 出るのはなんでだろう? 育成も日本が圧倒的に上回っているのに, 박지성や孫흥민の超える存在が出てこないのは残念. 久保君はどこまで伸びてくれるか? 한국은 안 좋아하는데 가끔 한국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나오는 건 왜 그럴까? 선수 육성도 일본이 압도적으로 앞섰는데 박지성이나 손흥민을 능가하는 존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쿠보군은 어디까지 성장해줄까? 전체에는 일본이 위에. 하지만 손을 取れる 포워드가 いるのは大きい. 전체로 보면 일본이 더 우수하지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공격수가 있는 것.